씨씨 해봤네. 아 헤어졌어요? 모르겠네요. 아 진짜 제발 아 지금 시작인 거예요? 시작인지 아닌지 좀 말해주세요. 제가 이제 온오프를 또 딱딱딱 스위치를 누르게. 스위치 끄욱! 안 눌러져요. 끄욱! 끄욱! 틱! 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오랜만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런 기간 동안 재충전을 하고 왔는데, 사실 재충전은 우리 형님들이 하셨고 저는 뭐 그렇게 충전을 하는 시간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네모의 꿈이 찾아온 곳은 바로바로 고려대! 제가 뛰면 같이 뛰어야죠. 다시 한 번. 어디, 뭘 다시? 같이 걸을까? 하나, 둘, 셋. 오! 그럼 저기서 경악해 지금. 자, 네모나 인터넷 세상 속 논쟁들을 저 동표가 팍! 기강 잡으러 왔습니다. 부셔, 부셔. 어우, 어우, 어우. 자, 오늘의 주제는 빠밤밤. 월공강, 수공강, 금공강. 무슨 공강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사실 그냥 공강이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거야. 이 영화는 공강 같은 게 없다고. 나도 공강 좀 만들어주겠니? 나 이러면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인터뷰하러 떠납시다. 오늘 학교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해리포터 같아 뭔가. 인터뷰를 해요? 뭐 살짝 지금 약간 살짝 뭔가 아이 성향이 지금 올라왔어. 인터뷰하실 분 오세요. 포카 가져왔대요. 포카 가져왔다고요? 제 포카를요? 잠깐만 심지어 이거 제일 최신 포카인데요? 저희 오늘 주제가 월공, 수공, 금공 뭐가 더 좋은가? 하나, 둘, 셋! 오! 달려 왜 수공강이죠? 제가 수공강이에요. 아, 수공강의 장점! 중간을 쉴 수 있어서 기분은 좋다. 어제 쉬었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네, 약간 내일 그런 쉴 수 있으니까 느낌? 열심히 해야지 그런 느낌? 네. 오, 친구는 왜 월공강이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놀고 월요일에 쉬고 화요일에 학교 간다. 딱 금요일 저녁부터 미친 듯이 부어 마신 다음에 마시고 토요일에 아 나 두 번 다 술 안 마셔야 해서 술 마실래? 그래 이러고 이제 가서 미친 듯이 마신 다음에 일요일에 뻗어 있다가 사실 지금도 네. 수업 있는데 어떻게? 손동표는 매일 오는 건 아니지만 수업은 맨날 온다. 감사합니다. 저 진짜 다 봤어요. 진짜요? 나의 혈액형은? 인형. 와, 잘 봤다. 인터뷰 하실래요? 오세요. 자, 오늘의 주제가 월공강, 수공강, 금공강이에요. 근데 금공강이 너무 많다. 아무도 수공강을 원하지 않나 봐. 수공강은 뭔가 깔짝 씌는 느낌. 아, 약간 뭔가 깔짝거리는 느낌. 목요일도 술을 먹을 수 있고, 금요일도 술을 먹을 수 있고, 토요일도 먹을 수 있다. 술을 먹기 위해서 금공강을 하는 건 아니죠? 맞아요. 너 한참 벌치는 거 아니야? 어쩐지 발그레 하더라. 이슬 톡톡 먹고 왔네. 저희 과에. 왜 말해줘. 아, 진짜 맞어. 나한테 말해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잘 가, 아이유. 예쁘다. 귀엽다. 대체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심지어 또 그 파란색도 아니야, 핑크색이야. 와, 저희 무슨 꽃밭이 뭔가 너무 내 핑크 쭈꾸미랑 잘 어울릴 것 같잖아. 어때요? 심지어 벚꽃이 이거 벚꽃 맞나? 벚꽃이 왜 이렇게 핑크색이에요? 이거 여긴 진짜 그거 같은데? 진짜 뭔가 해리포터 느낌 쓴데? 어떡해. 링가르딩 레올루사? 링가르딩 레올루사! 뭐 이런 거 있지 않아? 뭐였죠? 링가르딩 레오비사! 윙가르딤 레오브사. 레오비사? 레오브르사. 다람쥐 길일 것 같은데? 다람쥐 길? 여기 지나다니면 다람쥐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다람쥐를 만나면 CC를 한다는. 진짜? 여기 다람쥐. 어디? 아 뭐야. 아 나 진짜 찐 다람쥐인 줄 알았네.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자, 오늘의 주제가 있어요. 월공강, 수공강, 금공강. 자, 하나, 네. 둘, 고도리! 뭐야? 수공강이지. 수수, 수금. 자, 왜 수공강이에요? 제가 실제로 수요일 공강인데 이틀 가고 하루 쉬고 이틀 가고가 딱 적당합니다. 오, 친구는 왜 금공강이에요?
이게 구조적으로 강의가 네. 월수에 왜 이렇게 질색팔색하는 거야? 뭐 말 한마디밖에 안 했어 아직 왜 그러는 거야? 월수 화목 이렇게 세트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금공강이 제일 쉽더라고요. 후배들이 다 선배를 살짝 질색하네요. 평소에 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자 그러면 밸런스 게임을 해볼게요. 주 3일 1교시, 주 5일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표. 하나 둘 셋. 주 5일. 제가 지금 세 번이 네. 1교시거든요. 아우. 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1교시라는 것 자체가 지하철을 타고 올 때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못 타고 이렇게 오겠네. 그러니까 학교는 오면은 네. 재밌으니까 동기들이랑 놀고 그치. 1교시를 할 바에는 그냥. 5일을 그래도 이틀 쉴 수 있는 게 어디야. 사회 나오면 이틀도 못 쉴 수도 있어요. 대학교에 있을 때 좋은 거예요. 네. 자, 인터뷰할 사람! 영어교육과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오, 영어교육과! 영어로 했어야 됐나요? 영어로 한번 하실래요? Hello, my name is 정민 Park. My major is English Language Education. Thank you. 오호! 정말 간단한 영어군요. 2, 3학번 디자인 조형학과 강지우입니다. 오호! 자, 오늘 주제가 있거든요. 월공강, 수공강, 금공강. 금공강! 금공강. 오, 왜 금공강이에요? 주말이 늘어나는 기분? 친구는요? 왜 금공강이죠? 제가 금공강이기 때문에. 오! 근데 눈빛이 너무 맑아. 혹시 MT 가시나요, 이제 곧? 저희 5월 달에 가요. 5월 달. MT에 대한 기대가 엄청날 것 같은데, 새내기면? 뭐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취했다.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다가 저 약간 별이 한 개, 두 개, 세 개. 그래도 가장 빛나는 별은 너무 MT에 대한 로망. 저 장기자랑 노래 부르려고요. 노래 한 소절 불러주세요. 이거 오리 날다. 나는 꿈을 꾸었죠. 네모난 달이 떴죠. 오리는 날 수 없다. 엄마에게 왜 이렇게 잘해? 와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정민아 너무 잘했어. 와 인터뷰하실 분 제 손을 잡으시면 돼요. 인터뷰. 월공강 vs 수공강 vs 금공강 어떤 거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지. 아무래도 제일 나은 거 금공강. 그냥 이거 선배 따라 다 그냥 금공강을 하는 거 같은데. 월공강은 네. 되게 좋거든요. 네. 금공강처럼 금, 토, 일 쉴 수 있거나 토, 일, 월 쉴 수 있는데 그죠. 같이 놀 친구가 없어요. 네. 3년 동안 이 학교에 찌들어 있었던 그 뭔가 일리가 딱 있네요. 시간표가 어떻게 되시죠? 아 보여드릴까요? 네. 저는 네.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뭐예요? 재즈 앙상블? 저가 이제 JS라는 재즈 동아리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재즈! 예스! 예! 앙상블 같은 거 해가지고 네. 보여드릴까요? 네. 아까 오리날다 부르셔가지고 저는 비밀번호 486이라는 노래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맞아요. 여덟 번 웃고 여섯 번의 키스를 해줘. 날 열어주는 단 하나뿐인 비밀번호야. 뭐 이런 노래. 오, 노래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자 인터뷰 하실 분 따라오세요. 월공강, 수공강, 금공강. 하나 둘 셋. 우와 싹 다 금공강이야. 왜 금공강이에요? 금요일에는 뭔가 학교에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럼 혹시 선배니까 MT 가봤어요? MT 때 주로 뭘 하세요? 그냥 진짜 그 큰 대접 위에다가 소맥 말아가지고 막걸리 넣어가지고 가족 부스러기 넣고 그렇게 마셔요? 그렇게는 안 먹는데. 그렇게는 안 먹는데. 술 게임 하고 놀고 또 조 이동하고 게임 계속 하고 계속 그러는. 그거 알아요? 뭐야?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 게임. 아는구나. 잘하세요? 조금? 한번 해볼까 우리 다섯 명에서. 진 사람이 음료 속이 어때요? 자판기 음료.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 게임.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 딸기 당근 수박 참외 혹시 학교를 그럼 3년째 다니고 있잖아요. 네. 시시 해봤네. 지금 또 이미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 아 전혀. 아 헤어졌어요? 모르겠네요. 안 됩니다. 안 해봤어. 어머! 야 여기 떠오르는 CC다. 떠오르는 CC. 자 CC 선배로서 한마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자, 스티커만 붙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조심조심. 오, 얼 공간 은근 많다. 엄청 많네, 엄청 많네. 고마워요. 가볼까요? Let's get it! 유! 인터뷰 하실래요? 오! 어서오세요. 어, 아까 분명히 후드집업을 들으고 계셨지 않아요? 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공강, 수공강, 금공강 어떤 걸 더 선호하시는지 하나, 둘, 셋! 월... 금공강! 다 금공강. 그러니까 이거 번호 제끼고 왜 금공강이 더 좋으시죠? 저희는 이미 다 금공강이긴 한데요. 네. 일단 목요일... 이미 다 금공강이에요? 네, 학교에서 그렇게 정해줬어요. 어, 진짜로? 네. 그래서 목요일 날 수업 끝나고 네. 바로 집에 가요. 어, 집에 가요? 네. 목요일 수업 끝나자마자 그냥 어퍼라 부어라 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목요일 날 안 하고 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이용해서 마셔라 부어라 하고 네. 그럼 다음날 학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1교시 있으면 떼고 어, 또 있어요? 오, 오, 맥스 걸! 오, 예! 오, 예! 오, 오, 뭐야? 힙합 할 줄 아세요? 힙합 아니요? 아, 뭐야, 뭐야. 오늘 주제를 꺼내볼게요. 네. 빠밤! 자, 월공강, 수공강, 금공강. 3, 2, 1! 금공강, 오! 둘 다 금공강이야. 아, 둘 시간표 맞췄네. 어? 아니에요. 완전, 완전, 달라, 완전 달라요. 네. 왜 금공강이시죠? 왜냐면은 제가 네. 본가가 저희 둘 다 강원도거든요. 오. 강원도 출신 고등학교라서. 네. 그래서 아마 본가를 내려가서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금요일에 KTX를 타고 내려가야 되지 않나 아, 싶어서. 그래서 3일 동안 있고 이제 일요일에 또 올라오고. 강원도는 감자인가? 아, 감자 맞죠? 감자 맞죠? 감자로 버스에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강원도 사람들은 말이에요. 어, 예. 이 버스를 탈 때 감자로 카드를 찍지 않아요. 포카칩을 들고 타는데 어, 진짜? 이거를 하나씩 띡띡띡 하면서 탑니다. 예, 감자로 애들이 항상 놀리니까. 아, 감자로 놀려요? 놀리는데 그러면 이렇게 네. 받아주면은 네. 뇌절을 더 해야 돼. 아, 근데 너무 좋아하겠다. 네. 친구들이. 네. 친구분은요? 저는 인제 사는데 네. 강원도 안에서도 시골 완전 애들이 감자 취급해서 아. 제가 감자 중에 감자입니다. 감자 감자를 놀리면 어떡해? 그렇죠. 감자끼리 차별해요. 감자끼리. 이것도 감자 같잖아요. 아니면 감자 안 같아. 약간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는데 뭔가 강아지 똥 닮았어요. 아 강아지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네, 비슷한 류로 많이 이제 놀림 받고 살아서 아, 익숙합니다. 본인의 시간표는 어떠세요? 공강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공강이 없어요? 없어요. 월화수목 금 학교 다 와 이거 최악인데? 예. 제목이 고봉밥 실호학점 어찌? 네. 친구가 제 시간표 보고 꽉꽉 눌러 담았다고 고봉밥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어... 실험이 3개라서 네. 15학점밖에 안 돼요. 가성비가 똥망이라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친구분 또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와 어떻게 이래? 하나 둘 셋! 따단! 자 일단 월, 화, 수, 목 4일을 1교시로 네. 듣고요. 아 원래 화목이 세트인데 이제 하나가 금요일로 시간을 좀 이상하게 하셔가지고 원래 금공강을 하려 했는데 쟤 때문에 이제 못하고 선생님한테 명상편지 한 번 아이 빌리 교수님 금요일만 좀 목요일로 옮겨주시면 모두 행복한데 한 번만 바꿔주실 의향 없으신가요? 가방이가 오네요. 절대 안 될 건가 봐. 어디? 오! 꽃이 왜 이렇게 많이 폈어? 어? CC 장면 목격! 인터뷰 하실래요? 지금 딱 걸렸어요. 제가 예쁜 길을 걸으면서 꽃이 너무 많이 폈다 하고 옆을 딱 봤는데 여기는 꽃이 더 펴있는 거야. 그래서 나 깜짝 놀랐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CC를 하게 되셨죠? 어쩌다가 스파크가 팍 터져버렸을까요? 처음 본 순간부터 그랬어요. 아 진짜? 뒤로 가면 굴러 떨어질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막아주고 계셔도 괜찮아요. 어머! 어 이게 뭐야 진짜! 너무 짱나 너무 짱나! 나 막아줄 사람이 없어! 이 판넬밖에 없어 이 판넬밖에! 너무 부럽다. 좋겠네요. 투표 뭐 받아야 돼요? 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굳이 이걸 왜 받아요? 오! 이 자리를 떠나기 싫다. 어떡해. 따뜻해 여기 뭔가. 여기 뭔가 따뜻해. 전기장판 있는 느낌이야. 뒤로 넘어질 뻔한데 어떻게 어떻게 잡아줘 계속 어 요즘 MZ세대 클럽 댄스 영락도 아니에요. 이거 몰라요?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자, 오늘은 제가 월공강, 수공강, 금공강 대학교 공강에 대해서 기간을 확 접었는데요. 이거는 근데 뭐 세알리지 않아도 금공강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금공강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뭔가 주말이 세 개인 느낌? 근데 뭐 월공강도 괜찮긴 하지만 어쨌든 남들이 같이 놀 때 노는 게 또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월공강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이제 다들 안 놀 때 혼자만 딱 놀면서 너 못 놀지 못 놀지 이렇게 놀리고 싶다. 그리고 수공강은 약간 어제 쉬었으니까 오늘 열심히 하겠다, 오늘만 학교 가면 내일 쉴 수 있다 이런 느낌을 계속 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수공강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 대학생 동네 친구분들 그리고 예비 대학생 동네 친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저희가 좋아요를 마구마구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네모의 꿈 끝! 약간 그런 느낌. 여기 약간 콧들이 이런 포즈 해야 될 것 같아. 아, 나 빨리 찍어라 인마. 이거 힘들어 죽겠네. 사진 찍는데 뭐 이래 오래 걸리노. 됐나? 이 정도? 잘 나와. 엄마 또 활짝 웃어봐. 엄마 진짜? 제2의 고려대 등산회 화이팅!